이렇게 항상 준비를 하고 다니는 일단은 항상 많이 강하니까 히트! 자! 히트! 자! 자, 바로 다시 옵니다. 히트! 자! 그렇지, 딱 가운데 지금 수중에 자,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런커 팜스텝 양성호라고 합니다. 자, 지금 시기는 4월 중순이고, 이제 두세 달 동안 좀 쉬었습니다. 날씨도 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쉬다가, 오늘 4월 중순, 쇼어슬로우를 가장 먼저 들고 나와봤습니다. 자, 지금 바람이 꽤 강합니다. 부풍 계열이 좀 강한데, 그래도 990 스펙, 라이트한 스펙에다가, 20g짜리 쇼어 슬로우 지그를 사용해가지고 오늘 대상어종은 락피시류들을 위주로 한번 여기 여바한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람이 생각보다 많이 강합니다. 강하기 때문에 라인 컨트롤이 가장 어려운데 일단은 요 앞에부터 한번 탐색을 시작을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가, 수중여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항상 로어 낚시는 요 앞에서부터 탐색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락피쉬라고 하면 꼴락이 대부분인데 일단은 밑걸림이 많을 것 같기 때문에 감안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중열을 공략할 때는 어느 정도 있으면 처음에는 합사를 부력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만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근데 가만 올수록 이게 라인 직선으로 펴지면서 앞에 수중에 걸릴 위험이 크기 때문에 핀포인트만 정확하게 집어주는 게 낚시에서 좀 유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방 한 15m 앞에 수중녀들만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기 딱 있을 만한 자리를 찾아가지고 지금 시간은 오후 피딩 타임 얼추 맞춰서 도착했습니다. 아마 좀 지금 멀리 좀 빠져 있을 확률이 높은데 오늘 이렇게 해서 패턴을 한번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람이 꽤 강합니다. 돌아서 나오는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자, 저 수중녀 앞쪽으로 바닥을 찍어서 바람이 많이 강하니까 입질 히트! 차! 자, 짧은 액션 후 스테이에 자, 볼락입니다. 아, 보이는데 사이즈가 괜찮아요. 와, 털리지 않고 천천히. 오, 털리면 안 돼. 자, 이겁니다. 이 앞쪽에서 자, 10g대 슬로우 지금 슬림 스타일. 가장 처음 무난하게 시작하는 지그 스타일입니다. 슬림 스타일이고 자, 대상어종은 볼락인데 락피쉬라고 일단 가정 지었고 볼락 사이즈가 꽤 좋습니다. 한 25cm 정도 좋은 사이즈 990 스펙입니다. 자, 좋습니다. 감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25 간당간당 할 것 같아요. 그래도 꽤 좋은 사이즈의 청볼락. 자, 여기로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공략한 위치는 저기 앞에 수중녀 한번 클로즈업 해주십시오. 지금 간출녀인데 물에 잠기는 수중녀고 수중녀 앞쪽 요 앞쪽에 수중녀가 좀 몇 개 더 있습니다. 그 라인으로 해서 입질 한번 받고 다시 한번 더 짧은 액션 후 스테이에 정확하게 나와줬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피딩 타임이 걸렸나? 일단은 한 번 더 다시 수중의 앞쪽으로 공략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충에서 살짝 떠서 입질이 왔는데 처음에 툭툭하는 입질과 함께 시원하게 퍽하고 정확하게 받아먹는 히터. 자, 바로 다시 옵니다. 자, 볼락 같습니다. 조금 사이즈는 작은데. 자, 두 번째 볼락. 자, 폴링이 정확하게. 자, 리어 우리 아까 탁탁하고 스테이하는 상황에서 턱하고 부러졌는데 요거는 사이즈가 조금 작습니다. 작지만 그래도 볼락이 한 마리. 자, 좋습니다. 시작이 좋습니다. 얘도 빨리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봄볼락이 하드베이트에 반응이 좋은데 특히 뱃속에 멸치가 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선택한 컬러는 실버 지브라 계열을 선택을 했고, 이 지브라 계열의 특징은 원래 야광띠가 잘 보인다고만 아시는 분들 있는데 야광띠는 물속에서 좀 분산하면서 반짝거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작은 베이트가 모여있는 느낌을 강하게 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브라로 가장 무난하게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짝 벽 쪽에서 나왔는데 다시 한번 더 가운데 저쪽 여에 붙여서 상층 부근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조금 띄웠는데 자, 이번에 중층에서부터 끌어서 자, 요 자리인데, 그렇지, 입질. 같은 자리에서 입질 들어옵니다. 자, 중간쯤에서 입질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또 한번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살짝 왼쪽. 가라앉혀서, 짧은 액션 후에 콜링. 바람이 강해서 라인 컨트롤에 균형을 해야 됩니다. 요 위치인데 있지? 아! 요 가운데에서 입질이 들어오네.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요 가운데에서 이미 입질이 들어오는데 그렇지, 딱 가운데 지금 수중에서 입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볼락인데 사이즈 준수합니다. 자, 똑같이 그대로 패턴, 오늘 패턴 요걸로 가져갑니다. 좋습니다. 990 합산은 0.6호에 쇼크리다는 20파운드 정도를 채택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운이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선택한 이 스타일의, 자, 이 스타일의 메탈 지그와 색상, 그리고 장비 선택이 오늘 바로 맞아떨어지니까 아주 좋은 그림이 나옵니다. 아, 흔치 않은 촬영인데 역시 오랜만에 좋은 폴락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얘도 똑같이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라. 자, 아마 이제 세네 마리 정도 나오면은 이제 바이트가 조금 약아질 확률이 있습니다. 왜냐면 볼락 자체가 학습을 하는 물고기이기 때문에 원래 볼락로 할 때도 웜의 컬러 변화, 뭐 스타일의 변화를 주기도 하는데 일단은 몇 번 더 해보고 안 되면 컬러 변화나 스타일의 변화를 줘서 몇 마리의 바이트를 더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요 자리인데 입질.
자, 확실히 입질이 처음보다는 약합니다. 이제 스타일의 변화를 한번 줘서 실버 계열의 와이드, 약간 슬림, 예, 와이드 골드 계열로, 골드 지브라로 컬러 변경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선택입니다. 오발. 폴링 속도가 가장 느린 스타일의 슬로우 지그인데, 근데 이게 부피가 커서 올라갈 때 살짝 위화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는데, 끝난 것 같다. 아무래도 조금 아쉬운데 마지막 캐스팅하고 심하게 하겠습니다. 마무리 잡자. 이렇게 마지막 오발까지 썼는데 아쉽게 마지막까지 반응이 이어지 않는데, 이게 볼락이 꼭 헤즐럭에만 무는 건 아니고 헤들 때만 무는 건 아니고 밤에만 무는 건 아닙니다. 피링 타임이 낮에 걸릴 때도 있는 거라서 제가 봤을 땐 피링 타임이 조금 일찍 걸린 것 같은데 지금 몇 마리 잡으니까 반응이 없어졌습니다. 자, 로테이션을 통해서도 입질은 받을 수 있었지만 아쉽게도 바이트를 얻어내진 못했고 잡아내진 않았고, 자, 그래도 아침이란다 방금 3마리 이렇게 잡을 수 있어가지고 성공적인 상황입니다. 자, 쇼어지깅이 꼭 여름철에만 하는 건 아닙니다. 쇼어지깅도 장르가 되게 여러가지, 특히 쇼어슬로우라는 장르는 메탈직을 가지고 최대한을 활용할 수 있는 낚시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처럼 봄철 이제 쇼어지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봄철 이렇게 올락 또는 우럭, 광어 같은 쇼어슬로우도 가능합니다. 이런 걸로 한번 재밌게 조금 라이트한 스펙을 가지고 재밌게 잡아볼 수 있으니까, 자, 이런 거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4월 중순 거의 이번에 첫 촬영인데 이렇게 성공적이게 마무리하게 돼서 기쁩니다. 자, 다음에는 또 볼락이 될 수도 있고 뭐 생각하는 건 광어나 양태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로 한번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